ライブ로 해야 돼요. 그래요. 시로 유키가 붙어 있다 이노. 우리たちの 物語だ. 괜찮다. 진짜 참 어려운 곡이라서. 근데 제가 또 어려운 파트를 좀 넘게 돼서 걱정이 많은데, 좀 감성이 돋는 겨울에 캐럿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온 곡이니까, 이 라이브가 캐럿들한테 좀 크리스마스 선물, 겨울 선물처럼 다가왔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또 따뜻한 발라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해본 곡인데요. 또 이렇게 발라드로 나온 거는 또 처음이죠.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근데 이게 또 노래가 또 좋아요. 그래서 또 많은 사랑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오웬시대 구자사이 아리가토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. 진정해. 이렇게 세트가 굉장히 사랑스럽네요. 아기자기하고 일본 가가지고도 이분들 또 하고 싶습니다. 완전 발라드로 타이틀하는 것도 처음 아닌가요? 아, 네, 맞아요. 그래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내 목소리로, 온전히 나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코코로를 아따따까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무대입니다. I know, 치카라. 사랑해. 고음을 맡게 됐습니다. 공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. 공연. 맞아요. 근데 아직 근데 관객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공연 느낌은 안 나고. 근데 너무 세트가 예뻐가지고 무대, 이 무대를 좋아할 것 같아요. 진짜. 발음은 전혀 문제 없어요. 네, 발음은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딱 집중합니다. 아, 발음 너무 좋다고. 거의 일본. 아, 너무는 뺐어. 아, 너무 좋다 그랬어. 거의 현지인 같았었다고. 에이, 민망하네요. 저희 이렇게 사실인데도 약간 이 민망함이 있네요. 캐럿들은 발음 좋다고 해줄 거야. 그치. 처음에 미안 진짜 많이 좋아졌지 우리. 많이 좋아졌지. 뭔가 예전에는 일본어로 녹음했을 때 조금 발음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오래 걸렸었는데, 요즘엔 좀 녹음할 때도 좀 편해. 녹음할 때 훨씬 편해졌어. 뭔가 제 감성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.
그게 크리스마스에 듣기 좋은 노래라는 그런 점. 사실 원래는 실제로 가서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촬영하고 이제 보내게 됐잖아요. 나중에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또 무대를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고, 또 우리 캐럿분들 앞에서 꼭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. 아이노 치카라, 사랑의 힘. 자켓 대상. 잡을 수가 없어져가지고 사실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, 그렇게 됐네요. 제가 그 파트를 안 불러서 다행입니다. 그래도 고음이 또 시원시원하니까 예. 음악이 또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정 형 그때 어떻게 했어? 진짜로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하면 되지? 나 나한테 줘. 아 좋은데? 이렇게 갈까? 아 약간 좀 미끌리듯이 만지고 싶었는데 손에 땀이 왜 이렇게 많아? 그러니까 나 약간 스르륵 하고 싶었는데 약간 멈춰 약간 땀 때문에.